안녕하세요, 골프하기 여러분. 호토파기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잡아서 먹을 생물은 사실 정하지 못했습니다. 자, 왜냐면요, 오늘 잡고 싶은 게 있는 게 그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개가재라고 하는 건데 외국 학명으로는 샌드크랩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수산시장 가셔도 절대로 판매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잡아서 먹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컨텐츠를 찍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일단 로프닝 찍어보는 거야. 자, 그러려면 지금 바로 잡으러 가야 되는데 혼자 잡으러 갈 시를 같이 잡으러 가요. 렛츠고. 여러분 아마 이 영상 못 올라갈걸요? 리발. 자, 여러분, 오늘 저의 치트키 아니 리트키 남촌을 만나러 왔는데 잠깐만 이거 한번 보고 가세요. 노을 한번 보고 가세요.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개아저씨네. 옛날 노래. 근데 항상 여러분 제가 먼저 오고 남촌이 또 안 오시네. 남촌 어디 계세요? 남촌 안 계세요? 자, 여러분 여기 수민이가 삼촌 거긴데 삼촌이 안 계시면은 어떤 레키를 훔쳐갈까? 저기 놀고 있는 도다리 레키. 아이고 스트립샷 내리바 레키. 야, 삼촌 문어도 많이 잡으시네. 저기 숭어는 아우 비린내 개쩔어요. 저렇게 안 먹어. 자, 여러분 이게 전부 다 도다리입니다. 도다리 회 기가 막히게 맛있죠. 지금이 한창철인데 지금 여기 론나 많아요. 제 삼촌 딱 10분 드릴게요. 안 오면 저거 제일 큰 놈 가져간다. 아, 여러분 저 차 보이시죠? 오셨습니다. 창문이 왜 이렇게 더럽냐. 자, 여러분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1월 1일에 이렇게 배 타고 해보면은 진짜 기가 막힙니다. 근데 저는 일출 본 적이 없어. 1월 1일에. 그렇죠. 해가 문제가 아니라 배가재가 나와줘야 돼요. 배가재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배 또 탈 수도 있다. 와, 근데 이거 삼촌이 모터 바꿨다는데 재밌네. 자, 여러분 저기 보시면 폭표 보이시죠? 저기 이제 삼촌이 내려놓은 그물의 폭표입니다. 삼촌이 걷어주시고. 오케이. 자, 여러분 이제 한번 건져보도록 할게요. 제발 개가지 한 마리만 걸려라. 자, 여러분 저 뭐 하나 딸려오는데 도다리죠? 광어새끼예요. 버려. 너는 운 참 좋다. 노을도 보고. 거의 한 박스 쉬어졌는데 삼촌의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제가 어복이 없어서요, 삼촌. 죄송해요. 자, 여러분 일단 그물 하나 끝났고 바로 다음 그물 한번 가볼게요. 강도다리요? 여러분 도다리 한 마리 걸렸습니다. 도다리. 이야. 아, 이거 작은 거예요? 지금 삼촌이 가져가신 게 하나도 없는데. 금지체장이에요? 삼촌 표정 좀 피세요. 아, 돌개네, 돌개. 개가지 아니고 여러분, 돌개 올라옵니다, 돌개. 팔 하나 잃었네, 이거. 돌금발에 왜 팔랬지? 자, 여러분, 저거 저번에 보여드렸죠? 아구 잡을 때 보여드렸는데, 서대입니다, 서대. 서해에 좀 많이 있는데, 동해에 요새 좀 많이 올라왔다 그래요. 아, 얘도 안 돼요? 제가 첫발 없으면 끝발이고 끝발 없으면 첫발이거든요. 이건 뭐 개소리야. 어제는 무조건 잡힐 거예요, 저 마지막 드라이에. 자, 여러분 저기 보이시죠? 저 젤리 같은 거. 저게 해파리 사체입니다. 잔인하다. 지금 마지막 드라이 끝나는 거거든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저는 무조건 잡아요, 무조건. 자, 여러분 그렇죠. 갑자기 육지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못 잡았으니까 육지에 있지. 여러분 사실 저는 못 잡아도 다시 도전하면 되는데 삼촌은 이게 업이기 때문에 삼촌도 오늘 가져가신 게 한 마리도 없습니다. 세장이 안 돼서 전부 다 방생을 하셨고 나도 방생당하고 싶다. 개가재 레끼한테. 여러분 다음에 꼭 배 타서 또 잡을게요. 그때 봐요. 언제가 될지 몰라. 나상나다. 자, 여러분 빨리. 저 여러분들께 꼭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가야 돼요. 자, 여러분 발견했습니다. 개가재를 삼촌이 또 잡아놓으셨다 해가지고. 자, 여러분 저게 바로 개가재입니다. 아이고 한 마리는 좀 죽어가네. 살이 있긴 한데 자 일단 한번 꺼내볼게요. 팔팔하네. 아유 아둥바둥바둥. 약간 개깡거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자, 여러분 이게 개가재입니다. 굉장히 지금 특이하게 생겼죠. 개가재에서 꼬리가 약간 잘린 것처럼 생기긴 했는데 자 일단 이 녀석들 제가 가져온 통에 옮길게요. 조수 빨리 물 받아. 더 받아야지. 애들 숨 못 쉰다. 들어가. 얘 왜 뒤집어져 있어. 야, 얘 귀엽다. 잠깐만 얘 좀 뒤집어봐. 그렇지. 자, 여러분 이 개가재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자면 외국에서는 샌드크랩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에 딱 3월에서 4월쯤에 얕은 연안으로 산란을하러 온다 그래요. 근데 얕은 연안이라고 해봤자 그래도 한 수심 10m에서 30m 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루질로는 절대로 잡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삼촌이 이렇게 구해다 주셨는데 지금 보시면은 모양이 굉장히 신기하고 집게발 보시면은 굉장히 귀엽게 생겼죠. 그리고 꼬리가 약간 나다만 느낌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쪽에 호란을 해가지고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야, 이거 진짜 생기고 눈 있구나. 요거 눈이네. 두 개. 눈 들어가네 얘도. 자, 근데 여러분 얘네가 샌드크랩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얘네를 모래에 두면은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생활합니다. 미안하다 민우가 오늘 너 좀 망칠게. 자, 한번 모래에 놔볼게요. 뒤졌니? 지금 얘가 여러분 죽은 척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죽을라 하는데 잠시만요. 심폐소생술. 그래 살아나. 야야 너 팔팔하네. 자, 너로 해볼게. 자, 파고 들어가봐. 너도 뒤졌니? 이거 못 보여드릴 것 같은데. 그러면 물속에다가 흙을 넣어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 한번 흙을 넣고 여기 올려볼게요. 야, 보시죠 여러분. 야, 얘 보세요. 얘 계속 파고 들어가죠. 야, 그만 파. 덮어줄게 이렇게. 오케이. 여러분 얘는 살짝 상태가 맛이 간 것 같은데 얘네가 죽은 척한다. 얘네가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그냥 이렇게 죽은 척을 해버려요. 그러다가 좀 위험이 없다 싶을 때 모래를 옆에 살짝 이렇게 뿌려주면은 말을 안 들어. 너네 파고 들어갈 때까지 기다린다. 죽은 거 아니야? 얘는 땅을 팔 생각이 없나 봐요. 오케이, 그렇지. 다시 들어가. 숨어. 아, 이렇게 해줘야 되네. 워밍업 있어야 돼 여러분. 보세요.
너도 그냥 땡콩 맞고 집에 가자. 어쨌든 요 샌드크림 지금 바로 한번 집에 가서 초배를 해볼게요. 집에 가서 봐요. 라삭라삭. 자, 여러분, 화장실 갔다 온 사이 이렇게가 땅을 로납하고 있는데, 야, 땅이 그거밖에 없어. 이제 팔 데가 없어, 임마. 근데 파는 거 보시면은 손으로 모래를 밀칩니다. 약간 위협적일 때 파나봐요. 보세요. 스릴 즐기네, 사이코패스 렉기. 너 개겨 요새? 개지는 소리 안 나게 깨비. 야! 내가 이겼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샌드크랩이라고 하는 개가재를 잡아왔는데, 오는 도중에 둘 다 잊어버렸니? 자, 여러분 보시면은, 자, 요 녀석은 제가 봤을 때 지금 죽은 것 같고, 얘는 아직 살아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금 죽은 척 하는 거예요. 원래 개팔팔했는데, 드랍더 개가재.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지금 땅 팔려고 엉덩이 실루시로 펀치랄게요. 자, 여러분, 근데 제가 한 1년 전쯤에 요 개가재라는 녀석을 한 마리를 딱 잡아가지고 먹었었거든요. 그때도 삼촌이 쟁여졌었어요. 그래서 그물에 올라오는 것도 못 찍었었고, 그리고 그때 딱 한 마리만 먹었는데 맛이 맛있었는데 굉장히 좀 아쉽더라고요. 자, 근데 두 마리도 솔직히 많지 않아가지고, 내일 아침에 다시 한번 삼촌 배를 대서 거 건물에서 올라온 개가재래깨를 잡아서 먹어볼게요. 만약에 내일 했는데 안 올라왔다 그러면 그냥 이 두 마리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야, 숨 오래 참고 있었지. 촉촉해져라 다시. 자, 그럼 요 녀석들 여기 봉지에 들어가. 너도 들어가. 바로 돌려서 묶어버려. 열어. 내일 뒤져서 보자. 조심히가 펀치. 내일 봐요. 라탕라탕. 자, 여러분 다시 배에 탑승하겠습니다. 일출 보세요. 기가 막히면 다 필요 없어요. 개가재래는. 자, 여러분 이제 도착해서 그물 걷어볼게요. 이야, 벌써 나오네. 참가자미 저거 열고 바로 던져. 자, 그리고 과자미 또 나오고 버려주시고. 자, 여러분 이거는 전복소라라고 하는 건데 동해안에서 좀 많이 나오나고요. 이거는 삼촌이 판매하실 수 있으니까 여기다 둘게요. 과자미들 주렁주렁. 오우, 또 떨어지네. 쟤는 심장 웅조롱 느꼈겠다. 놀이기구 탈 때 느끼는 거. 자, 여러분 저기 보시면은 덩어리 하나 보이시는데 저게 해파리 조각입니다. 약간 깊은 곳으로 오면 해파리가 벌써 나와요. 곧 퇴치간다. 가자미 1타 2피에 올라옵니다. 오, 삼촌 저 꽃게 주시면 안 돼요? 감사합니다. 숙회네, 숙회. 지저백이 어려우니까 옆에 다 걸어놓을게요. 근데 왜 색깔이 보라색이에요? 여러가지야, 꽃게. 아, 그냥 여러가지인 거예요? 야, 그거 플라스틱 찍어. 쟤 네 손만 아파, 임마.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악어 새끼들이 걸렸는데 악어 이만한 크기 보신 적 있으세요? 큰 것만 보다가 이거 보니까 너무 귀엽다. 오, 그래도 여러분 무는 힘이 굉장합니다. 안 빠져. 야, 펀치할게요. 이거 꽃게를 한번 빼볼게요. 야, 가만히 있어, 무서우니까. 아주 단단히 엮였네. 이따 뺄게요. 빠져. 자, 여러분 드디어 개가지가 나왔습니다. 어, 아유, 감사합니다, 삼촌. 자, 드디어 여러분들한테 가재를 잡는 거를 보여드릴 수 있게 되는데, 이야, 귀엽다, 귀여워. 집에 있는 녀석은 색깔이 하였는데 막 잡아올리는 애들은 약간 붉은빛을 띠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개가재는 추워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방아지에 넣어둘게요. 일단 싱싱해지면 나한테 추배를 부탁하자. 리바르키야, 가자미가 삼촌한테 돈이 되기 때문에 삼촌이 지금 굉장히 기뻐하세요. 네,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소라게 거대한 관문이 나왔습니다. 저번에 먹었는데 맛 더럽게 없어요. 자, 여러분 삼촌이 뽑아주셨는데 요거는 해루질 했을 때는 절대로 잡을 수 없는 사이즈고, 자, 그래서 얘는 그냥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굴려서 꺼져. 와, 여러분 꽃게 어마어마하게 와, 진짜 사이즈 미쳤다. 저거 다 피면은 한 35cm 될 것 같은 꽃게예요. 여러분 제 발이랑 한번 비교해드릴게요. 제 발이 265거든요 꽃게 사이즈 보이시죠? 근데 저거 직각까지 피면은 제 발보다 훨씬 큽니다. 자, 여러분 보고는 이 보이시죠? 이 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다시 바늘도 잘라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심해야 되고, 한번 부풀어봐. 조금만. 아, 힘이 없구나. 미안해. 꺼져. 잘가. 마지막 바스가 거의 다 끝나왔습니다. 아구렉이 또 나오네. 1타 2피다. 마지막에 개가재 한 마리 올라와 줄 거예요. 저는 항상 끝발이 있거든요. 분명히 올라올 거예요. 삼촌 가재 가재. 야, 진짜 올라왔네 마지막에. 얘네가 오지게 엉켜있어가지고 지금.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마지막에 결국 올라올 거라고 말했죠. 킥 두 마리다. 예예예. 버둥거리지만 로나 귀여우니까 추배를 파고 싶네. 자, 여러분 이게 오늘 잡은 가자미입니다. 와, 엄청 많아. 삼촌 오늘 많이 잡은 거죠? 조금만 기다려. 아이고, 배 까고 복종하고 있네. 귀여운 뽀찌래끼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개가재 두 마리 했고, 또 삼촌님 이거 아까 잡은 큰 꽃게랑 처음에 잡은 좀 보라색 꽃게였죠. 저거 왜 보라색이냐, 이봐 군손이. 제가 꽃게 챙겨주셔서 같이 가서 이 샌드크랩이랑 같이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 볶기 라삭라삭. 자, 여러분 이렇게 개가재 두 마리랑. 오, 너 롯나 무서운데? 야, 가만히 있어. 야, 봉지 놔. 얘 다리 놔. 엉덩이 간질간질. 얘 다리 아파. 퇴 이렇게 퇴 이렇게 놔. 아이고 이래끼, 결국 이거 다리 하나 부쉈네. 이거 그래도 안 놔? 아이고 그냥 아직도 안 놓네. 이렇게 펀치할게. 왜 이래끼야. 자, 여러분 얘도 어느 정도 커 보이잖아요. 아니요, 비교해보세요. 엄청 차이 심하죠? 말도 안 되게 심합니다. 얘 우와. 야, 일어나. 개인기 지금 하지 말고 일어나. 개인기 시간 아니야. 자, 그럼 개를 잡을 땐 배 쪽을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이러면은 얘네가 수를 못 써요. 근데 가끔 머리 좋은 레기들은 팔을 안으로 젖혀가지고 우와 펀치. 봉지로 들어가라. 너도 들어가. I believe I can fly 버려. 자, 여러분 얘들은 얼려줄 건데 왜 얼리냐면요, 갑각류들이 때렸을 때 막 통증은 못 느끼는데 온도에 굉장히 민감하다고 합니다. 특히 열에 굉장히 민감하다고 해서 지금 살은 상태로 열 처리해서 요리를 해버리면은 얘네가 신경을 다 끊어버려서 다리가 다 끊어져요. 그래서 살아있는 개를 튀기면은 다리가 빠바바 끊어지는데 그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얼린 다음에 해동시키고 요리를 하면은 얘네도 고통도 덜 받고.
고통의 문제가 아니네. 죽으니까. 어쨌든 본래 손목 꺼버려. 자, 그러니까 요 개가재들도 마찬가지로 여 봉지에 한 마리씩 담을게요. 아이고 귀여워. 여러분 얘 키워달라고 하는데 다음에 여과 되면 꼭 키울게요. 지금은 안 돼요. 왜냐면은 배가 고파. 미안해, 나도 먹고 살아야지. 어 잠깐만. 아이고 얘 아직 이게 있었구나. 잠시만, 이건 내가 벗겨줄게. 기다려봐. 아니다, 생각해보니 얼린 다음 벗겨도 되겠다. 그냥 쳐들어가라. 너는 빵이 좀 크구나. 너는 아주 먹으면은 라삭라삭하겠어. 너도 쳐들어가. 돌려 성묶어 열어버려. 들어가 얘기야. 인프론트 백으로 다. 다시는 안 깝칠게요. 12시간만 얼릴게요. 12시간 뒤에 봐요. 라삭라삭. 열어보자. 일로와 이 개가재야. 일로와 이 꽃게야. 자, 여러분 이렇게 대왕 꽃게랑 개가재 4마리 이렇게 했는데 일단 이 녀석들을 해동시켜줘야 됩니다. 1시간만 익사하자. 자, 여러분 이렇게 꽃게 2마리 전부 다 해동되어 그리고 샌드크랩도 전부 다 해동됐습니다. 자, 그래서 요 개 2마리도 몽땅 제가 먹을 건 뭐야? 누구지? 여러분이 예? 예, 개 가져왔어요. 예, 큰 거 2마리가 작은 거 2마리인데 한 마리 달라고요? 어차피 작은 거밖에 없어가지고 네, 한 마리 드릴게요. 네, 이따 할게요. 네. 러머니가 이 영상 보시면 난 늦었다. 군소 색깔아, 너는 러머니한테 가자. 아, 자, 러머니 이것도 작은 거예요. 이거 그 시각 효과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요기요 네 마리의 개가재와 요기요 거대한 꽃게를 끼로 뭘 할 거냐? 바로 요즘 유행하는 로제 파스타를 먹어보자. 보통 파스타집 가시면 로제 파스타 같은 거 있긴 한데 이렇게 큰 꽃게와 요런 희귀 각각으로 들어간 로제 파스타는 없기 때문에 제가 로제 파스타를 만들어서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이거는 진짜 큰. 자, 여러분 먼저 이래기들 전부 다 목욕하러 가자. 자, 여러분 항상 말씀드렸죠. 요런 각간을 씻을 때는 요 양치로 아주 예쁘게 양치를 시켜주면 됩니다. 잘 지내서 꼬스나 너도 시원하지. 여기 라가리 조져줄게. 조져. 자, 그리고 요 개가재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요 개가재는 개보다는 그렇게 더럽지 않습니다. 왜냐면 모래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게 더럽지 않습니다. 그래도 요걸 한번 조져줘야 되는데 사실 말하면요 요 칫솔이 더 더러워요. 우선 저자. 자, 여러분 요렇게 시원하게 때려다 벗겼으면 이 녀석들을 그냥 통째로 튀겨버리면 됩니다. 아차차. 여러분 튀기기 전에 얘들의 물기를 싹 빼줘야 돼요. 꼬수나 몸 닦자. 운동했니? 되게 근육 많아 보이네. 가시도 많고. 리발렉 등대 좀 밀어줄게. 옳지. 아유 검은 거 봐라, 더러운 렉기. 저서 내 밑에 그리고 바로 파이어. 자, 그리고 여기다 기름을 개 많이 부어줍니다. 자, 그리고 기름이 뜨거워질 때까지 잠시 대기. 자, 여러분 이렇게 기름이 다 나가지면 아주 재소지게 터져버려서 원래는 이 영상 개가재 영상이었는데 메인이 그냥 개 큰 꽃게가 돼버려가지고 개가재야 미안해. 어쨌든 나는 업으로 성공. 바로 입장한디. 현타 개빡세게 오네 이거. 잘가요. 여러분 이거 넣자마자 엄청 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라가리를 봉쇄해야 될 것 같은데 잠시만 한번 기다려볼게요. 소리 봐라 튈 준비한다. 뭔가 크게 한번 터질 것 같은데. 오오오 무서우니까 그냥 닫아버릴게요. 자, 여러분 아주 푹 튀겨주겠습니다. 왜냐면 완벽하게 익혀야 돼요. 특히 갑각류 어패류는. 아니면 먹을래요? 비브리오. 그만할게요. 아, 개 아프나. 뒤집어. 오, 여러분 이거 색깔 보세요. 색깔 진짜 예쁘죠? 닫을게요. 이 정도면 됐다. 턴오프. 열어버려. 와우. 지금 개 롱구멍에서 거품 보글보글 지글지글 자글자글 로글로글 나오는 거 보이시죠? 자, 이 녀석은 여기다가 기름을 좀 빼줄게요. 야, 이게 무겁습니다. 여러분 한 8kg쯤 되는 것 같아요. 들어가라. 와, 색감 너무 예쁘다. 킹팡통. 내 개살들이 왜 여기 있냐? 자, 여기 귀여운 개가재들 바로 투하할게요. 잘가연? 잘가 개수나? 잘가 가수나? 자, 여러분 보시면 개는 굉장히 빨개졌는데 개가재들은 희한하게도 보시면은 빨개지 않습니다. 보이시죠? 이게 빨개지는 이유가 갑각류의 키토산이란 것 때문에 빨개지는데 얘들은 키토산이 그렇게 없나봐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영양가 없는 내끼. 괜히 잡았네 펀치. 자, 보시면 빨개지네. 영양가 있다. 미안해. 자, 오케이 다 됐다. 너네도 일로 와라. 와, 얘 색깔이 되게 분홍분홍해서 예쁘죠 여러분. 자, 여러분 얘네를 제가 거의 딱 1년 전쯤에 한번 튀겨 먹어봤었는데 진짜 얘네가 맛이 기가 막힙니다. 너무 부드럽고 맛있는데 오늘 로제 파스타를 먹으면 더 맛있겠다. 초벨름. 자, 여러분 이 두레끼는 잠깐 여기서 기름을 빼주고 이제 요 스파게티면을 끓여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 면을 골랐냐면요 라리 써있죠. 라리. 이 리을 두 개가 뭘까? 아마 둘 다 질. 바로 끓여볼게요. 물을 품은 냄비. 파이어. 자, 이제 요 파스타 면을 넣어줄 건데 파스타 면을 넣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가오입니다. 가오. 짜세라고도 하죠. 오케이, 102.3도. 자, 이제 바로 멋있게 넣을게요. 아니리발. 제발 타지만 마라. 제발 타지만 마. 제발 부탁이야. 자, 여러분 이렇게 파스타면이 들어갔으면 wait lucky 7 minute 리발. 롬나 멋있다. 자, 여러분 여기다가 소금 조금 넣어야 돼요. 살짝 쿵. 롬나 많이 넣었다. 자, 여러분 다 된 것 같은데 면 한 줄기만 잡아가지고 한번 먹어볼게요. 1도 30, 전분 20, 더럽게 맛없는 맛 70. 바로 턴오프. 응, 부어버려. 자, 여러분 이제 파스타 안에 들어갈 각종 야채들을 바로 마늘 내기를 떨어뜨리자마자 라삭삭 라삭 라삭. 이런 거
찍지 마 이씨. 라사 사무라이 자사 꼬르동. 자 그리고 양팔에게 바로 던져서 비닐 벗겨버리기. 떨어뜨려서 라사 사무라이. 아 그럼 이게 제일 중요해요. 버려. 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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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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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씨 쳐버릴라. 뭐 잘못했습니다. 냄비에 기름 조금만 붓습니다. 언. 자 그리고 아까 썰어넣었던 거 그냥 다 투하. 내 친구 익현이도 투하. 양팔이기도 투하. 자 그 다음 바로 웍웍웍웍웍웍웍웍 롯나 카리스마 있음. 자 그럼 이렇게 어느 정도 익었으면 일단 토마토 소스 3대 우유 2대 자 요 생크림도 2 자 요러면은 롯나 맛있는 로제 파스타 비율이니까 잘 기억해요. 여기 관자놀이에. 자 그리고 저 와 여러분 색깔 보세요. 로제 파스타 색깔 나오죠. 자 그럼 여기에다가 면을 바로 투하. 다시 조사 자 그리고 오늘의 액기스 개가자를 끼는 투하 또 조사 버무려 로제의 조사 개가자를 끼들. 자 그리고 진짜 엔딩으로 롯나 큰 거대 꽃게 바로 들어가라. 자 끝.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완성됐는데 미쳤죠 여러분. 개 크기가 실제로 이만합니다 여러분. 진짜 커요. 제 얼굴보다 커요. 자 여러분 이렇게 우여곡절 잡아가지고 얼리고 해동시키고 해가지고 한 2박 3일 정도 걸리고 왔습니다. 배도 두 번이나 탔잖아요. 자 그래서 일단 요 파스타 먼저 한번 먹어볼게요. 파스타 여러분 젓가락으로 안 드시죠? 촌스럽게 요런 거 그냥 싹 이렇게 말아가지고 바로 초베르. 와 18,700원. 에이 맛있어요 여러분. 와 상만 PD님 어때요? 저 잘 만들었나요? 제 점수는요? 네 목소리야 놀리지마 임마. 자 여러분 그냥 진짜 시중에 파는 거랑 맛 똑같습니다. 저는 토마토 소스만 썼고 나머지 생크림 우유는 뭐 시중에 파는 거 아닌데 사실 여러분 간단하게 먹으려면 로제 파스타 소스 통이 있어요. 그거 넣고 하면 끝이에요. 그냥 제가 개고생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드디어 여기요 개가지 한 마리 뒹굴러라. 자 여러분 요 개가지가 굉장히 귀한 이유가 뭐냐면요 딱 4월에만 그물로 잡혀가지고 이때만 먹을 수 있고 수산시장 아무리 돌아다니셔도 이 개가지라는 건 팔지 않습니다. 요거를 진짜 먹은 사람이 어떠라고요? 자 요거는 갑이 연해가지고요 그냥 넣고 바로 씹어도 돼요. 자 바로 먹어볼게요. 초베를. 진짜 맛있어. 와 여기에 파스타 한 바퀴 돌려도 맛있겠는데? 빨리 돌려. 초베를. 와 진짜 맛있다. 와 카메라만 여기 침 흘린다. 침 좀 닦아. 잘 받아주네. 자 개가재는 이런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옛날 한과 중에 육아 알죠? 육아 딱 먹으면은 그냥 바스러진 육아가 있고 엿처럼 약간 짓눌리는 그런 육아가 있잖아요. 짓눌리는 갑각류를 먹는 맛이에요. 진짜 안에서 살이 쭉 짓눌려요. 그리고 갑이 튀김가루에 튀긴 것처럼 굉장히 바삭하고 맛있습니다. 와 요거는 같이 말아서 한번 먹어봐야겠는데? 개가재 위에 파스타면 망고 바로 초베르. 면을 바싹하게 뚫려서 먹은 것 같은데 김PD님 저도 잘 만들었나요? 자 여러분 밀키스 같이 먹어야죠. 파이야. 와 밀키스가 최고야. 자 여러분 개가지는 진짜 여러분들이 잡기 정말 힘드시겠지만 가끔 개그물 낚시할 때 요 개가지가 잡힌다고요. 자 그럴 때 이거 이상한 거다 하고 버리지 마시고 꼭 한번 간단하게 튀겨서 먹어보세요. 지금까지 먹었던 갑각류 중에 진짜 최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킹크랩 촉수한 느낌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면 아하 달라고? 깜빡했네. 아니 오늘 참 웃긴 게 뭐냐면요 영상 계속 찍을 때 저 혼자 상가대 설치해놓고 상가대 혼자 번갈아가면서 하다가 먹을 때 갑자기 저봐 내가 찍어줄게 야 이 새끼야. 오케이 알았어. 개가지 한번 먹어봐. 요거라 했는데? 여보 맞잖아. 초베르. 어디가 여러분 사람마다 취향은 다른데 저희 카메라맨은요 예민하고 처음 먹어본 거 진짜 잘 못 먹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진짜 맛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은 자 대망의 요 꽃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꽃게 그냥 여기 잡고 자 오 우와 야 알찬 거 봐. 우와 여러분 이거 알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야 이거 진짜 기대된다. 초메르. 나 죽어도 돼. 지금 죽으라고 쳐다본 거 아 아니구나. 내 거야 임마. 자 그럼 이게 큰 개를 잡았을 때 요게 별미입니다. 자 여기다가 파스타를 넣는 거예요. 와우 그리고 비벼 자연스럽게 요 롯나 비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왔다 왔다 롯나 비벼. 자 그러면 개 알과 내장이 이 파스타에 쏴 배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야 와우 개 내장 로제 파스타 바로 초밥.
나 그냥 지금 뒤질래. 여러분 제가 게 내장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제가 게 내장 싫어하는데 로제 파스타의 내장 맛이 감이 되니까 너무 맛있어요. 전혀 비리지 않고 텁텁함도 하나도 없어요. 요 게살 반으로 한번 잘라볼게요. 라삭! 와우. 살 보세요 살. 요 그냥 요렇게 해가지고 파먹으면 되거든요. 안 파진다. 자 여러분 요거는 여기에다가 그냥 콕콕콕콕 찍어가지고 요렇게 바로 먹어볼게요. 제가 요거 튀긴 이유가 뭐냐면 갑각이 굉장히 딱딱하기 때문에 좀 연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왜냐면 바로 요렇게 개걸스럽게 처먹으려고 게를 초매를 살보 에에에 아니 살보 더러우니까 와와 살 보세요 살 제가 먹고 남은 더러운 살 보세요 더 더러워져줄게 상만아 나 좀 죽여줘 저는 마지막으로 요 알을 여기 게 여기에 넣어서 자 요 게 살들 다 여기다 넣을게요 자 알이랑 살 넣고 여기에 베이컨 3개 추가한 다음에 면당 넣고 바로 조조조조조조조 마지막 카메라만 주고 끝낼게요 자 이렇게 쌍 말아버린 다음에 자 바로 초배를